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열왕기하 15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남유다는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 즉 우시야가 왕이 됩니다. 우시야 왕은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으로 국가 경영에 상당한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나 나라가 강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향단의 분향을 하는 일을 자신이 성전에 들어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그 일로 우시야는 나병에 걸려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하였고 왕자 요담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가 남겨준 강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으나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요담 이후 왕위를 이어받은 아하스에 의해 아하스 시대라는 최악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 무렵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의 뒤를 이은 스가랴가 왕위된 지 6개월 만에 살룸에 의해 살해됩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살룸에서 문하임으로 그리고 북아히아에서 베가로 쿠데타와 배신이 계속되는 혼란의 역사 속에 빠져듭니다. 이후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는데 그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한편 아람과 동맹을 맺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쳐들어올 태세를 취하자 남유다 왕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할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5장에서 16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175일 열왕기하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야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위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임이 디리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임이 디리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을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라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느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6장. 느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예로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여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롯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왕을 주요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5장에서 16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사마리아, 디르사, 딥사, 이온, 아벨벤 마아가, 야노아, 게데스, 하솔, 길러앗, 갈릴리, 납달리 온 땅, 엘랏, 다메섹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남유다의 아사랴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북이스라엘의 스가랴 왕, 살룸 왕, 우나헴 왕, 푸가히야 왕, 베가 왕, 아수르의 불왕인 디글랏 빌레셀, 아람 왕 르신, 제사장 우리아입니다. 남유다는 아사랴, 즉 우시아의 52년간의 안정적인 통치를 기반으로 번영을 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번성한 시기였다면 남유다는 10대 왕 우시아 때가 번성한 시기였습니다. 아사랴는 우시아라고 더 많이 불리는데 우시아 왕은 그의 통치 초반기에는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므로 남유다는 안정적인 국가 경영으로 나라가 크게 번영했습니다. 이때 남유다는 블레셋을 정복하고 암몬으로부터는 조공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 왕 후반기에 스가랴 선지자가 죽자 스스로 교만해져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가 할 수 있는 분향을 자신이 직접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나병 환자가 되어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하게 되고 그 기간 요담이 아버지를 대신해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가 가고 그 후 짧은 기간 동안 쿠데타로 5명의 왕들 즉 스가랴, 살룸, 우나엠, 부가이아, 베가로 교체되는 혼란기를 겪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14대 왕 스가랴는 겨우 6개월간 통치하다가 살룸이 일으킨 쿠데타로 살해되면서 그의 통치가 끝납니다. 그 짧은 6개월 동안 스가랴가 행한 일은 여로보암의 길뿐이었습니다. 스가랴가 살룸의 쿠데타로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하신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이렇게 예후 왕조 자손 4대는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로 막을 내립니다. 북이스라엘의 15대 왕이 된 살룸도 겨우 1개월간 통치하고 무라임이 일으킨 쿠데타를 통해 살해됩니다. 살룸의 한 달간의 통치도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6대 왕이 된 무나헴은 왕위에 오르더니 딥사에서는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반역을 수행할 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사장 나라 경영을 꿈꾸는 다윗과 같은 왕보다는 권력 그 자체로서의 왕위 자리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통해 왕권을 빼앗은 자들은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므나헴도 10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여로보암의 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은 결과
아수르 제국의 불, 즉 티글랏필레셀 3세의 침략을 받아 아수르 제국의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므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의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만들어 놓고 죽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그가 쿠데타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17대 왕 부가히야도 약속이나 한 듯 여로보암의 길을 가다가 통치 2년 만에 그의 장관 베가가 일으킨 쿠데타로 죽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의 18대 왕 베가는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의 길로 20년간 통치합니다. 이때 베가는 하나님 대신 이웃나라 아람과의 동맹을 선택했는데 결국 동맹으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를 두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리고 남유다 간의 동맹관계의 과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아람왕 르신과 연합하여 반아수르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베가 왕은 남유다도 반아수르를 위한 동맹에 가담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이 동맹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이 아수르가 내려오기 전에 남유다를 먼저 공격하려고 합니다. 다급해진 남유다는 오히려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이로 인해 아수르가 동맹국 남유다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침략하게 됩니다. 베가 왕의 아람 동맹은 오히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레위기에 이미 예고된 제사장 나라의 3단계 포로 징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시기에 남유다에서는 12대 왕인 아하스가 1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며 악정을 시행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는 암몬 족속의 우상 숭배를 따라한 것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아스 왕은 이렇게 암몬 족속의 우상을 숭배하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요구하는 반아수르 동맹을 거절하는 정책을 펼치자 결국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침략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상황이 다급해진 남유다 아스 왕이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필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안 그래도 후시탐탐 제국주의를 펼치려 기회를 엿보던 아수르가 남유다의 공식적인 요구에 힘입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치러 대군을 이끌고 진격해 내려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을 두려워하지 말 것과 남유다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위해 징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마치 자신은 신실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징조도 구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는 아수르 왕에게는 예물과 친서를 보내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은 타락한 제사장 우리아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에 아수르 우상을 세워 종교 혼합주의 정책을 펼칩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필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다메섹은 고대에는 수리아로 불렸던 아람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은 레바논 산맥 동쪽 해발 약 600m 고지대에 있으며 헤르몬 산과 레바논 산맥에 둘러싸여 있고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에서 물을 공급받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다메섹은 국제도로로 교통의 요지이자 군사적 상업적 요충지였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롯 구출을 위해 다메섹까지 추격했다는 기록을 시작으로 다윗 솔로몬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에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후 다메섹은 사도 바울의 회심으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다메섹은 아수르의 티글랏필레셀 3세가 멸망시켰으며 오늘날에는 시리아 공화국의 수도입니다. 아스 왕은 아수르 우상의 제단을 보고 큰 감명을 받습니다. 아스의 눈에는 하나님의 성전보다 아수르의 신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타락한 제사장 우리아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귀국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수르식 제단을 설치하게 하고 그 아수르 우상에게 제사하는 죄를 범합니다. 남유다 아스 왕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망각한 채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가까운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